아닌데 2분 남짓 되잖아요. 아, 너무 뭔가 아쉬울 때 끝나서 더 무대가 다 무대가 기대되는데요.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희랑비아입니다. 야,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 서울라이트 축제 일환으로 겨울빛 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인사 깊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면 저희들 가져왔어요. 선물 안 나와서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신화평 리더 민경입니다. 잘한다. 소리 잘 지른다, 누가. 네,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의 섹시 예린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무서우리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희나피아의 인간고양이 은미입니다. 아, 한 명만 안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뭐 겨울이라서 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오는 분들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일단 팬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희나피아 우리 서울 시민들 함께하고 계셔서 희나피아 이름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름 어떤 분이 대답해주실까요? 희나피아 뜻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모여계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걸그룹 희나피아고요. 저희 팀명의 뜻은 New Amazing Utopia라는 뜻으로 저희 희나피아만의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본의 아니게 너무 의상이 세 분과 비슷하기였는데 마침 저는 아까부터 이거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비슷한 걸 입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한 발짝 떨어져서 희나피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팬미팅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바로 어제요.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한참 너무 열심히 나왔어. 그러면 단독 팬미팅 할 때는 어떤 곡 혹시 보여주셨어요? 팬들을 위해서 어떤 뮤직비디오가 있었나요? 방금 했던 세트 메이크업. 그걸 따로 또 보여주셨구나. 네, 게임도 하고 Q&A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장시간 또 함께 팬들과 즐기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습니까? 오늘 서울라이트 축제 온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추운데. 네, 현장 겨울이고 추운데 열기는 너무 좋고 여기 서울라이트 축제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이니까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너무 추워 보이는데?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오늘 사진 봤거든요. 진짜 너무 봤어요? 여기 미디어 쇼 봤어요? 네,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작은 나라 아닙니다. 이게 너무 세계적인 강국이니까 이런 거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희나피아 앞으로 또 활동 열심히 할 텐데 또 뭐 계획들이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팬분들이 또 쫓아가서 같이 응원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뭐 활동 계획 중에 뭐 이벤트라든가 특별한 계획 준비된 거 있어요? 확실하게는 되겠지 않았는데요. 활동이 끝나가지고 아마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팬분들하고 대부분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렇게 감정이 기대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기도 했는데 언제 또 될지 모르는 또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인사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연말 잘 보내세요 인사 아니면은 새해 인사. 연말 따뜻해보내라고 한 말씀 리더가 할까요? 누가 해도 괜찮아요. 네. 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연말 잘 보내라는 여기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주신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희나피아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나머지는 무대에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게 최고 좋을 것 같고요. 노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이거 마이크는 제가 걷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해주세요. 희나피아 화이팅.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화이팅! 화이팅! 음악 주세요. 박수로 전해보겠습니다.